안녕하세요. 빈센트 리버에서 아니타 역을 맡은 전국향입니다. 2인 극은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. 처음 하는 그 첫 사랑 같은 느낌? 네. 저 자신도 배우로서 참여하면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. 하지만 우리 이 작품을 준비하는 제작자분이나 또 배우 모든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연극 빈센트 리버에서 데이비 역할을 맡게 된 강승호라고 합니다. 빈센트 리버라는 훌륭한 작품에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. 아주 설렙니다. 데이비라는 인물과 저라는 사람의 진심이 잘 관객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많이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서유숙입니다. 이번 공연 빈센트 리버에서 애니타 역을 맡았습니다. 이 작품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우리 배우들도 같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런 면에서는 이런 공연도 꼭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 이렇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연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공연장으로 찾아뵙게 돼서 기대도 되지만 또 설레기도 하고 뭐 두렵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. 어려운데도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. 여러분들이 계셔서 공연은 항상 그래도 막은 올리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주시는 응원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저희도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연극 빈센트 리버에서 데이비 역할을 맡은 배우 이주승입니다. 빈센트 리버의 제가 데이비 역할로 참여하게 돼서 일단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. 저는 이제 대본을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이걸 제가 잘 표현해야겠다는 약간 그런 부담과 또 그 부담이 큰 만큼 또 열심히 하겠다,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큽니다. 어려운 시기지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꼭 한번 극장으로 찾아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빈센트 리버에서 아니타 역을 맡은 우미화입니다. 빈센트 리버라는 작품을 만나게 됐는데요. 차별과 혐오, 증오라는 우리의 지금 사회의 문제를 좋은 작품으로 관객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작품 속에서 아니타와 데이비가 빈센트 리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거든요. 그 빈센트 리버라는 인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와서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연극 빈센트 리버 4월 27일 날 첫 공연
합니다. 네,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빈센트 리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